긴 늪을 지난 스필로칼에 도착했고 우리는 스필로칼의 천장을 만났어. 스필로칼의 천장은 우리에게 궁금한 게 많았지. 어떻게 결계를 지날 수 있었는가? 바깥 상황은 어떠한가? 전염병은 어떻게 됐는가? 촌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, 언제 한번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어. 사람의 마력을 전부 소모시켜 죽게 만드는 병이었는데 그때 구조 요청을 한 거야. 근데 아무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지. 이미 마법통신소엔 아무도 없었으니까. 전염병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거대한 결계가 펼쳐진 거야. 그러면서 거짓말같이 전염병이 전부 사라졌지. 그래서 알 수 있었지. 이 결계가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 준 것이라고. 근데 이 결계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막았고 이곳에 갇혀 지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야. 그러다가 결계를 지나 우리가 찾아온 거지. 얘기를 들은 건 이 정도까지인데, 얘기를 나눈 후 촌장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. 레필로드의 대마법사 중 한 명이 이 마을에 있는데 분명히 결계를 그 대마법사가 쳤다는 거야. 근데 결계를 생성한 후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대.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마법사님을 찾아가 봐달라고. 어떻게 된 영문이지? 그래서 저희들은 대마법사가 있는 지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아, 지하실로 들어가는군요. 어허. 자, 이곳에 대마법사가 있고 그 대마법사라면 마을을 구한 방법도 알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린 대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. 뭐냐 이거? 우리가 항상 통과하던 결계와는 또 다른? 다른 결계? 여긴 또 들어갈 수가 없어. 이거 재밌다!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원래는 튕겨져 나가는 거지. 아, 부서진 잔해가 있고 여기 딱히 뭐가 들어갈 데는 없는 것 같고. 문이 있네 여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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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. 오, 천장이 낮아. 천장이 낮은 점 조심하고. 오, 딱 보이지? 어, 여기, 아, 여기가 길이구나. 오케이. 자, 일단 쇼컷입니다. 아, 이게 쇼컷. 어, 여기서 딱 키우고 볼 게 없네. 뭐야? 어떠한 방으로 들어왔더니 어떤 목소리와 함께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내가 경고했거늘 이곳이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발을 딛는 것이냐?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막 공격이 쏟아지기 시작했어. 하늘에서 수정 파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. 아, 파크스 파크스 파크스. 아, 패턴 분석해. 오케이. 오. 오케이 오케이. 오, 뭐야. 오. 몰리. 어리석은 것. 물러나와라. 대마법사로 생각되는 사람이 막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이거 올라가야 돼. 잠깐만. 올라가야 돼. 올라간다. 자, 이상한 공간으로 오자 막 벽에 쪼여오기 시작하는데, 기어코 이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냐? 자,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벽이 널 집어삼킬 것 같거든요. 야! 어디로? 아, 벽 접어져 오는 거를 잘 못 피했구만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완전 보스전이네, 보스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진짜 가해. 자, 천천히 올라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거든. 아, 아 뭐야? 벽이 산다. 오케이. 안 돼. 야,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? 빨리 가! 오케이. 자, 내 했고. 우와. 소용없다. 더 들어오려는 하는 넌 이곳에서 소멸할 것이다. 자, 빨리 하지 않으면 뒤에 벽이.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? 나 이거 다리가 무너졌는데 화편을 밟고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. 잘 이동! 어? 아, 길을 잘못 찾은 것!
빠른 걸려. 걸려. 소리가 안 뒤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빠른 거. 자, 자주선 팔판을 밟고 피해서. 야, 벽이 거의 안 보이는데? 오! 오케이, 좋아. 자, 벽을 피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. 그래, 결국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구나. 뭐야? 뭐야 쟤? 우리를 공격한 건 대마법사였고, 대마법사가 누군가를 착각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. 원래는 우리가 그 공간에 갇혀서 나오지 말았어야 됐는데, 어떠한 이유에선지 우리는 그 공간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거지. 그래서 마법사는 착각을 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 거야. 대마법사가 어마무시한 공격을 퍼부으며 우리를 압박할 때 갑자기 공격이 멈췄어. 그리고 마법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. 그대는 대체 누구냐? 여기까지. 뭔가 끊을 것 같았어. 나 누구냐 근데. 맞아, 나 누구냐? 그냥 나는 마을 주인이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. 스피로칼 다음에 바로 보스전 나올 줄 생각 못했지. 바로 보스전이 나오네 여기 와서. 대마법사와 조우를 하기 위한 뭐 그런 거였다. 자, 다음에 계속. 다음에 계속.